자, 오늘은 진도아리랑을 배워보겠는데요. 진도아리랑은 전라남도 지방의 민요예요. 전라남도 진도에서 발생한 노래인데 전국적으로 불려주고 있는 그런 노래죠. 사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는 노래이고요. 이 노래는 창작 연대가 확실치는 않은데 대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이때는 유교적 전통 문화와 개화 문명이라는 새로운 문화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란이 이제 나타나고 있을 그때 외세의 침탈로 피폐해진 현실에 대한 불만이 이제 고조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사설에 대한 기원 설화는 몇 가지가 전해져 있는데 하나는 진도에 사는 총각과 경상도 처녀의 사랑에 얽힌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설이향과 소영공자의 이야기인데 설이향과 소영이 굴제를 오가면서 사랑을 하였는데 어느 날 소영공자가 육지로 이렇게 떠나면서 육지 처녀와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이향이라는 그 처녀가 머리를 자르고 쌍계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중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냥 설화예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제 뭐 전라도 총각이 경상도 처녀 그러니까 자기 정혼자를 놔두고 저기 문경세제를 넘어서 경상도로 가가지고 경상도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뭐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집에 있는 딸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서는 자기네 집에 머슴인데 그걸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둘이 또 도망을 이렇게 나와서 뭐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정혼을 한 그 처녀가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거기에 실망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문경세제는 웬 고갠가 뭐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뭐 맞는 말인지 뭐 이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경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경세제는 고갯길이 경상북도 문경읍과 충청북도 계상군 연풍면에 이렇게 고개가 있는데 그 경계에 위치한 이제 고개예요. 조선 시대에 영남과 한양을 잇는 제1대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고갯길이에요. 고기를 넘어야지 한양에를 이렇게 와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뭐 이랬던 고개인데. 그 문경 세제잖아. 세제가 아니라 세제예요. 세제는 이제 고갯길이 워낙 높아가지고 새도 날아서 넘기가 힘든 고개라는 데서 이제 뭐 그렇게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그 문경 세제는 웬 고갠가 뭐 이런 뭐 그런 설이 있고 뭐 그런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은 그 진도아리랑 요거는 전라도 민요예요. 전라도 민요는 주로 보통 막 이렇게 뭐 떨고 꺾고 막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평으로 내는 소리,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또 이렇게 꺾는 소리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자배기 토리에 이제 그런 식임새가 들어가요. 그런 남도 민요인데 요거가 장단은 세마치 장단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좀 흥겹게 부를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면 또 이렇게 구성지게 이렇게 뭐 들릴 수도 있고 뭐 막 이래요. 장단은 세마치 장단. 여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 절.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나라리가 낫네. 문경 세대는 왠구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이런 소리, 평으로 아 내는 소리, 꺾는 소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아리 아리랑 이렇게 아리 아리랑 요거 요 소리를 내면 돼요. 아리 아리랑 여기 시작. 아리 아리랑 아리 아리랑 아리 아리랑 그렇죠. 아 시작. 아리 아리랑 이렇게 아리 아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그렇죠. 아리 아리랑 다시 한번 시작. 아리 아리랑 네. 아리 아리랑 한 번 더 시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쓰리 쓰리랑 쓰리 쓰리 쓰리랑인데 쓰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쓰 이렇게 돼. 쓰리 쓰리랑 시작. 쓰리 쓰리랑 쓰리 쓰리랑 쓰리 쓰리랑 그렇죠.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한 번 더 시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그렇죠. 이게 잘 안 돼 안 되면은 그냥 쓰리 쓰리랑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돼야 돼. 요것만 해볼게요. 시작. 시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 여기는 그냥 평으로 아라리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난 이렇게 돼. 난데 시작. 아라리가 났네. 네. 그렇죠. 네. 시작. 네. 그렇죠.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다시 한번 시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시작.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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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리랑은 그냥 쭉 평으로 내잖아. 안 떨어지고 꺾지도 않고 아리랑 아리랑 그렇죠? 아리랑 아리랑 응응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아라리가 이렇게 리가 아르다가 났네 이렇게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그렇죠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렇죠 문경 세제는 시작 문경 세제는 문경 세제는 여기서 꺾어주죠 세제는 세는 이렇게 시작 문경 세제는 문경 세제는 시작 문경 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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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여기 세 세제까지는 똑같은 의미 세 여기서 세제는 이렇게 꺾어주잖아요. 제는 이렇게 세제는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문경 세제는 시작 문경 세제는 왼구갠가 시작 웬고갠가 그렇죠 웬고후 여기서 꺾어 고 여기 웬고갠가 시작 웬고갠가 그렇죠 문경세제는 웬 가 시작 문경세제는 웬고갠가 구부야 구부야 시작 구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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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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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불구불하다는 말이에요. 구부구부가 구부구부가 시작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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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눈물이로다 눈물이로다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구부야 구부구부
잘 안 되죠, 그죠?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운경 세제는 왼구겐가. 시작. 운경 세제는 왼고겐가. 문경 세제는 왼고겐가. 한 번 더 시작. 문경 세 문경인데 문 이렇게 니은 받침이 문 이렇게 돼요. 문경 문경 이렇게 되죠. 문경 이게 아니라 문경 세제는 새는 왼구겐가. 이거예요. 문경 시작. 문경 세제는 왼고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시작.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로다 눈물이로다. 이에서 떨어지죠.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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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눈물이 떨어질 때는 음이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눈물이로다. 이렇게 시작. 눈물이로다. 한 번 더. 눈물이로다. 한 번 더. 눈물이로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어서 시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 세제는 왼고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예. 그 다음에 너다 가세. 시작. 너다 가세. 너다 가세. 시작. 노다 가세. 그렇죠. 노다 나 가세. 시작. 노다 나 가세. 노다 나 가세. 노다 나 가세. 그렇죠. 노다 나 가세. 다나 다 여기서 꺾어주잖아. 노다 나 가세. 시작.
노다 하나 가세 노다 가세 시작 노다 가세 노다 하나 가세 그렇죠 다에서 거기서 꺾어주는 거예요 다 노다 하나 다 하나 가세 시작 노다 하나 가세 초다리 떳다지도록 시작 초다리 떳다지도록 초다리 떳다지도록 치도록 자 시작 초다리 떳다지도록 그렇죠 치도록 치도록 그렇죠 초다리 떳다지도록 한 번 더 시작 초다리 떳다지도록 노다나 가세 노다나 가세 노다나 가세 노다나 가세 노다나 가세 떳다지도록 노다나 가세 초다리 떳다지도록 노다나 가세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노다 가세 노다 가세 노다 하나 가세 시작 노다 가세 노다 하나 가세 초다리 떳다지도록 노다 하나 가세 초다리 떳다지도록 노다 하나 가세 그렇죠 그러면 곡을 노다를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노다 가세 노다 하나 가세 초다리 떳다지도록 노다 하나 가세 예, 네, 이렇게 다시 지금 2절만 하면 너무 작으니까 또 한 절 더 할게요. 청천 하늘에 단별도 많고 시작 청천 하늘에 단별도 많고 청천 하늘에 단별도 많고 시작 청천 하늘엔 장별도 많고 코에서 식임새가 들어가죠 청천 하늘엔 장별도 많고 시작 청천 하늘엔 장별도 많고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이내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이내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이내 청천 하늘엔 단별도 많다
많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치어다보니 치어다보니 만학은 천봉시장 치어다보니 만학은 천봉 치어다보니 만학은 천봉시장 치어다 구보보니 백사지로구나 내리어 구보보니 백사지로구나 내리어 구보보니 백사지로구나 내리어 백사지로구나. 백사장이 아니라 백사지예요. 백사장이 아니라. 응. 만학은 천봉 이랬잖아요. 네. 치어다 보니 만학은 천봉. 굽어 내리어 굽어 보니 쳐다 보니까 만학은 천봉이고 네. 내리어 이렇게 굽어 보니까 백사지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사장이 아니고 백사지. 네. 흰 모래 땅을 말하는 거. 하얀 모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얀 모래를 말하는 거고, 만학은 천봉은 수많은 골짜기의 산 봉우리를 말하는 거야. 만학이 천봉이다. 어? 그게 수많은 골짜기의 산 봉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봉, 내리어 굽어 보니 백사지로구나 요거야 시작 치어다보니 만학은 천봉 내리어 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그죠? 그 다음에 만경 창타에 두둥실 뜬 계시다 만경 창타에 두둥실 뜬 배 만경 창타에 두둥실 뜬 계시다 만경 창타에 두둥실 뜬 배 만경 창타에 두둥실 뜬 배 시작 만경 창타에 두둥실 뜬 배 어기여 차 타뚜어라 말 물어보자 어기여 차 타뚜어라 말 물어보자 어기여 차 타뚜어라 말 물어보자 시작 어기여 차 다투어라 말 물어보자 만경 창파에 두둥실 뜬데 어기여 차 다투어라 말 물어보자 만경 창파에 두둥실 뜬 배 어기여
약산 동네 진달래 꽃은 시작 약산 동네 진달래 꽃은 약산 동네 진달래 꽃은 시작 시작 약산 동네 진달래 꽃은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피네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피네 네, 다시 곡을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약산 동네 진달래 꽃은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피네 모두 따라 피네 요런 게 떨어주는 게 돼야 돼 모두 따라 피네 이름이 진도아리랑의 그거를 느낌을 못 살리는 거예요 모두 따라 피네 시작 모두 따라 피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한 거를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아리 아리랑서부터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 세제는 된 곡인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노다 가세 노다 하나 가세 저 달이 떴다지도록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속에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지어다 보니 만화군 첨보 내리어 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어기여 차 다투어라 말을 물어보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것은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피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자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 세대는 웬곡엔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노다다세 노다다세 초다리 떡다지도록 노다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성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지어다 보니 마음은 전부 내리어 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만경 창파에 두둥실 뜬네 어기여 차 다투어라 말 물어보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약산 동네 진달래 꽃은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피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해서 진도 아리랑 6절까지 배워봤습니다